안녕하세요, 버드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2020년 1월 달에 나올 프로모션입니다. 어떤 회사 프로모션이냐? 바로 아우디입니다. 요즘 아우디가 대세입니다. 아시죠? 신차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A6 신형도 이쁘지, A8 나온 것도 이쁘지. 아, 개인적으로 저는 RS Q8이나 뭐 Q7,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차가 진짜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우디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디는 대체 타사랑 비교를 했을 때 프로모션이 얼마까지 되는지 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A3 40 TFSI입니다. 신차값이 4,040만원짜리예요 근데 3,424,000원. 하지만 재구매가 80만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거의 1,000만원인데? 자, A4 40 TFSI입니다. A4. 예, 19년식이에요. A4는. A4는 재고가 조금 있어서 A4는 19년형입니다. 신차값이 4,790만원짜리예요 하지만 3,984만 2,000원. 할인된 가격만 나와 있어요? 어. 얘는 왜 이렇게 2,000원 떨어지지 떨어지지?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얘도 재구매가 80만원 90만원 90만원이에요 자, A4 40 TFSI 프리미엄입니다. 19년식이고요 신차값이 5,090만원짜리예요 근데 이것도 4,289만 7,000원. 무슨 노량진 시선시장이야? 뭔 프로모션이 뭐 7,000원 7,000원 막 그래. 자, 얘 같은 경우는 재구매가 한 100만원 정도 되고요. A5입니다. A5 SB 45 TFSI 신차값이 6,350만원짜리예요 근데 얘는 5,612만 6,000원. 하지만 재구매가 120만원 네 추가된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명피디 얼마 전에 나온 거 봤어? A6? 아, 이쁘죠. 아, 요즘 대세야. A6 40 TDI 디젤입니다. 40 TDI가 신차값이 6,650만원짜리인데 6,247만 6,000원. 재구매 할인 130만원. A6 40 TDI 프리미엄이 신차값이 7,050만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6,624만 9,000원. 네. 하지만 재구매가 140만원. 그 다음에 A6 45 TFSI 꽈트로입니다. 꽈트로. 네, 꽈트로. 네, 신차값이 6,800만원짜리인데 6,400만 3,000원. 하지만 재구매가 130만원. 네. 그 다음에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이 신차값이 7,200만원짜리예요 근데 6,770만원.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지. 10단위로. 네. 6,770만원. 재구매 할인은 140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A8 얼마 전에 공개가 됐죠. 와, 이거 대박이에요, A8. A8 봤어, 명PD? 아니요, 못 봤어요. 와. 딱 문 여는 거 딱 누르잖아? 라이트도 브르르르르, 태도 브르르르르, 태도 브르르르르. 역시, 아우디는 정구회사야. 자, A8 롱바디. A8 롱바디에요. A8. L 네 롱바디 55 TFSI 네 TFSI 신차값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인데 1억 4,400만원 하지만 재구매 할인이 290만원 플러스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얼마 전에 Q8 SQ8 뭐 인증이 다 끝났다고 해요. 네, 들어온 정보로는 인증이 다 끝났고 이제 출시만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입항되는 네 우리나라에 입항이 빨리 돼야겠죠. 네, 입항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전 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셨던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올해 2020년도에 제일 기대가 되는 차 회사 중에 메이커 중에 하나예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